이 무늬는 13코가 한 무늬고요. 저는 26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뜰게요. 겉뜨기로 5개를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안뜨기로 3개, 4개를 떠주세요. 둘, 네. 그리고 겉뜨기로 9개를 뜹니다. 8, 9개. 그리고 안뜨기로 4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겉뜨기로 4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안뜨기 4개 뜨고 4개 뜨고 겉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2개를 같이 떠주세요. 사람 인자. 그리고 구멍을 하나 만들게요.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뜨기는 그냥 다 안뜨기로. 아까 그 9코를 떴죠. 그래서 9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뜨기 부분은 다 안뜨기로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2개 같이 뜨고, 그리고 구멍 무늬.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 그리고 실을 앞에 두고, 그냥 안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는 다 안뜨기를 떠서 올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와서 안뜨기를 3개를 떠주세요. 맨 처음에는 4개를 떴죠. 3개를 뜨고 겉뜨기 하나 뜨고, 예, 이제 안뜨기가 겉뜨기 요거로 바뀌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뜨고 다시 이 라인을 살려서, 예, 2개를 같이 뜹니다. 이 줄임 라인을 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을 앞에 두고 구멍 무늬. 하나, 두, 셋. 그러니까 처음에 안뜨기로 떴던 게 이제 겉뜨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를 7개를 뜹니다. 처음에는 9코였죠, 여기 안뜨기가. 지금은 7코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겉뜨기 하나, 이제 반복이에요. 겉뜨기 하나, 그리고 요 라인 살려서 2개를 같이 뜨고요. 그리고 구멍 무늬 할게요.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를 2, 3개를 뜹니다. 여기 안뜨기 부분 하나까지 이제 겉뜨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3, 4개.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마찬가지로 다 안뜨기를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무늬가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겉으로 돌아와서 무늬뜨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안뜨기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 하나 뜨고, 여기 안뜨기 부분이 이제 겉뜨기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한 코씩 겉뜨기 뜨고 여기도 이제 줄임 들어가죠. 줄임 해주고 이제 구멍 무늬.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뜨기 이 부분이 한코 이제 또 겉뜨기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전단에서는 이거를 겉뜨기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뜨기로 떠줍니다. 셋, 네, 다섯 개. 그러니까 계속 안뜨기 부분도 좌우가 한 코씩 줄죠. 처음에는 9개, 7개, 5개. 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겉뜨기로 변하는 거예요. 겉뜨기 뜨고 똑같이 모양. 이 줄임 라인 살려서 줄이고 앞에다 놓고 구멍 무늬. 둘, 셋, 넷. 이번에 이것도 이제 겉뜨기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다섯 개. 그리고 나머지는 안뜨기가 되고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안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네, 안뜨기를 떠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뜨기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겉뜨기를 떠줍니다. 하나, 두 개를 떠주고 여기 부분을 같이 똑같이 라인 살려서 예, 두개 같이 떠주고요. 다시 구멍 만들어야죠. 그래서 겉뜨기를 이번에는 쭉 뜨고 뒤에 아까 안뜨기 부분 여기 한 코를 더 안, 겉뜨기로 떠야 되는 거죠. 이제 겉뜨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여기까지 떠주면 됩니다. 이게 코수를 세는 것보다 이렇게 무늬 파악을 하면서 뜨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더 적어요. 둘, 셋. 이 안뜨기 부분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예, 좌우 한 코씩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겉뜨기 단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뜨고 이 라인 살려서 두개 같이 뜨고 실 앞에 놓고 구멍 만듭니다. 겉뜨기로 뜨는데 어디까지 뜨냐면 아까 여기 안뜨기 여기 부분을 이제 겉뜨기로 바꾸는 여기까지 뜹니다. 그리고 안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다 안뜨기로 떠서 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늬 뜨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떠주고요. 여기 라인 살려서 네, 두개 같이 뜨고 다시 구멍 무늬. 이 겉뜨기를 안뜨기 한 코까지 뜨죠. 뜨고 이제 요 단까지 요 코까지 뜨고 이제 안뜨기는 홀수코로 계속 줄여갑니다. 9코, 7코, 5코, 3코, 1코가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하나 뜨고 요 라인 살려서 두개 같이 뜨고 구멍 만들면서 겉뜨기를 뜹니다. 여기까지 뜨고 여기 한코더 겉뜨기로 떠줘야 되죠. 근데 끝이니까 그냥 안뜨기로 떠도 되고, 예, 겉뜨기로 떠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다시 안뜨기를 떠서 올게요. 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한 무늬를 다뜬 거예요. 이거의 이제 반복입니다. 네, 이렇게 두 무늬를 떴고요. 이거는 기본 무늬가 13코입니다.